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쭉 따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이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가나의 혼례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던 그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아귀까지 채우는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에 아귀까지 그 항아리 맨 꼭대기까지 물을 채웠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만 인정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꼭 필요한 한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볼 때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씀하실 때에
4절 말씀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물을 포도주로 충분히 바꿔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시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잠언 말씀 4장 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이 초대받아 가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곳에 함께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손님이라는 것은 무슨 일들 하나하나를 일할 때에 어느 것 하나도 자기 스스로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허락한 만큼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으며 주인이 허락한 만큼 들어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가 일하시리라. 모든 일들 가운데에 최고의 전문가가 있지만 그러나 그 전문가가 일하기 위해서는 믿고 맡겨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고 맡기는 분량이 작을수록 아무리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맡긴 만큼만 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전문가는 그가 가진 최고의 것을 믿고 맡긴 그 사람에게 마음껏 부어줄 수 있지만 아무것도 믿고 맡기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아무것도 일해줄 수가 없는 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모든 자리자리 순간순간 함께 계신 것은 분명하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일하셔야 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자리가 손님의 자리에 있는 그때에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때가 지나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음에 분이 나고 마음에 속이 상할 때에 내 분과 내 노를 다른 사람에게나 어떠한 상황에게 쏟아놓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온전히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주께서 이때에도 일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볼 때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 이상 손님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일하셔야 되는 예수님을 이제는 주님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그 하인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주님으로 오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이때에 주님께서 나의 삶의 혼인잔치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주께서 내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주님으로 있기를 원하시는 이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마음가운데 고백하며 내게 있는 삶의 자리, 그 돌 항아리 몇 개가 있든지 그 아귀까지 채울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지나갈 때에 마음에 기꺼운 일들도 지나가고 마음에 내 양에 차지 않는 그 일들도 지나가는 그때에 하나님을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권자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문제가 지나가면서 지금이 고난주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기쁘고 즐거운 부활주일이 점점점 다가오는 이때인 것을 하나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 정말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이때에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가 일하시리라.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이 한 주도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그를 높일 때에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열매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주일, 또 하나님, 하루하루 시간시간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이 일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이제는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주의 평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의 힘든 문제가 이때에 우리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 논산 강경 이 땅이 또 우리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수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이때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의 약속과 같이 주께서 주님이 되어주시사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 고백하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
다시 주님을 기다린다.